그저 생각나는 자네는 좋은 친구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 두 사람 전생의 인연일 거야. 자식보다 모십니다. 다시 박수. 고맙습니다. 아, 최고예요, 최고. 아, 네. 원곡을 들으니까 또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네, 근데 궁금한 게 이 네. 작사 작곡을 직접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네네네. 저는 작사하신 우리 네, 이 노래 네. 만들 때 제가 우리 박수림 씨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이제 게스트로 갔었어요. 네. 갔는데 이제 전화로 노래 자랑을 하는데 어머님들이 노래를 너무 너무 잘하시고 재밌어서. 친구분들이 막 박수치고 전화기 너머로 소리가 들리길래 아니 어머니 어떤 친구분들이세요? 이랬더니 우리 보약 같은 친구예요. 이래서 이제 아. 제가 제목 먼저 생각하고 가사를 썼는데 아. 가사 쓸 때 진짜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서 썼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뭐 위암 수술하시고 고관절 수술하시고 뭐 눈 수술하시고 병원에 오래 계셨는데 진짜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친구분한테 전화하세요. 지금 제주도 살고 계신데 자식들은 다 서울에 나와 있죠. 네. 뭐 자식들이 옆에서 병원 모셔다 드릴 수 없죠. 못하죠. 그래서 이제 친구분들이 제일 자식보다도 더 좋고 밥도 같이 먹고 운동도 같이 가고 병원에 같이 가고 물리치료 같이 받으시고 이러니까 아.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친구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어머니 생각하면서 쓴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아, 어머니 눈으로 바라본 예. 어? 예, 예. 우리 진시몬 씨의 해석이었습니다. 예. 아, 그렇죠. 어, 참 좋아요. 오, 다시 박수 한번 주시고 뭐 우리 시를 읽더라도 네.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럴 수 있으니까 이제 정확하게 네. 네. 그쪽에다 보약 같은 친구, 엄마 친구 이렇게 딱 적어주세요. 아니면 남편 이렇게 정확하게 좀 써주시면 네. 이런 해석 뭐 오류가 없을 것 같고 예, 예. 제가 지금 우리 선생님한테도 사실 우리가 노래 가창 포인트를 배웠지만 네. 또 우리 작사 작곡하신 예, 예. 어떻게 보면 또 원곡자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또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조금 네. 가창 포인트를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이 노래 포인트는 가사예요. 아 가사입니까? 예, 가사 전달을 하려고 만든 멜로디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저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들어보니까 저 뒤에서 들으니까 저기 엄마 늑대들이 와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아우 우리는 여우 야. 근데 사실은 그 자리가 포인트였어요. 그 자리가 예. 아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여기가 포인트인데 네. 저도 처음에는 거기를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 아으 이렇게도 해보고 아 이렇게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해봤거든요. 네. 근데 오늘 뒤에서 들으니까 진짜 늑대처럼 하는 것도 괜찮겠어요. 아, 늑대처럼 해라. 자, 네. 자 배운 대로 해봐. 준비 아우 아직요. 사는 날까지. 아 어렵다 역시.
엽서에 실려온 향기는 당신 눈물인가 이별의 마음인가 한숨 속에 씨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리 질러! 네, 아, 우리 소른도 씨도 어머님들께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억수로 반갑습니다. 저는 그냥 외람된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소른도 씨 여기 저 볼 한 번만 꼬집어 주면 안 돼요? 한번 살짝 꼬집. 아! 아이 꿈이 아니다. 꿈이 아니야. 진짜 요 이 아픈 거 보니까 이게 꿈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오늘 저희가 우리 쿵쿵 노래교실의 초대형 가수 우리 소른도 씨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 나눠볼 건데요. 소른도 씨 하면 제일 빼놓을 수 없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소른도 우리 선생님을 탄생시킨 데뷔곡이죠. 잃어버린 30년. 와. 이 노래가요 당시 이상가족 찾기 프로그램이었죠. 네. 네, 그게 나왔는데 소른도 씨가 철저하게 부르면서 히트를 시켰어요. 심지어 이 노래는요 기네스북에도 등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30년 어떻게 히트가 된 겁니까? 히트가 어떻게 됐냐요? 네, 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렇게 됐어요. 네. 아, 그 노래로. 근데 제가 듣기로 최단기간이다. 선생님 녹음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다음날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아, 이 노래는 요즘은 기기가 좋았지만 그때는 네. 이 딱 마이크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반주 하나는 노래.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계속 불러야 되는데 6시간을 불렀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 한번 녹음하는데? 네네. 아.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한번 더 부르겠다고 해서 탄생된 노래가 그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KBS를 갔죠. 가서 아. 이제 그 당시는 주조실의 사장님도 계셨고 네. 그때는 각 프로듀서 선생들이 돌아가면서 워낙 장시간으로 했으니까 이제 그날 당직을 하셨는데 당직한 선생이 이걸 보고 사장님한테 가져갔어요. 바로. 그러니까 기네스북이지. 그러니까 이상가족 노래가 네. 나왔는데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래서 딱 들어보니까 네. 이 사장님이 이 노래를 틀어라. 바로다. 그게 거짓말 아니고 그날 밤에 그날 저녁에 갖다 준데 그 다음날 새벽에 히트가 됐어요. 그러니까 와. 그래서 기네스가 오르게 됐어요. 기네스북에 네. 오르게 됐습니다. 남자네 갈매기도 사랑한다.
네, 멋진 무대를 선사해 주신 우리 박상철 씨에게 뜨거운 박수가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우리 박상철님, 우리 상철 형님 모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요, 아, 저보다도 또 우리 어머님들과 우리 쿵쿵 노래교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YTN 쿵쿵 노래교실에 또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더없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우리 박상철 씨 뒷조사를 좀 시켰습니다. 제 아는 동생들한테. 그랬더니 여러분들 박상철 씨 하면 어떤 노래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무조건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근데 무조건 이 곡을 봤더니 아, 박상철 씨가 가사가 마음에 안 드는데요, 안 할래요? 이랬답니다. 어, 정말? 제 말이 맞습니까? 원래 노래가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알은 거예요. 이제 노래가 이제 원래는 제목이 불러줘. 불러줘. 아, 처음에 불러줘였어요. 그 얘기는 사실 제가 송대관 선배님한테 들었어요. 아~ 그 노래를 딱 만들어서 가니까 송대관 선배님이 이거 나한테 까인 노래래요. 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주실 때는 조금 바꿔가지고 특급 사랑이라고 해가지고 너를 위해서 만든 노래라 해서 주시더라고요. 아~ 그때만 해도 특급 사랑. 특급 사랑으로 하려니까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 가사를 좀 바꿨죠. 제가. 제목도 무조건으로. 아, 그럼 아까 좌우가 그리고 무조건 다음에 또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항진이까지 이어가지 않겠습니까? 항진이 전에 꽃바람. 꽃바람이라 띠띠 그 네, 시골길 좀 나름 망한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항진이. 항진이. 그다음에 빵빵. 빵빵. 그다음에 빈깡통. 이거 많이 하면 할수록 안 좋은 게 너무 예뻐. 상철 형님 이걸 다 불러야 돼 지금. 아 그래요? 말하는 것마다 다 불러야 돼. 어떻게 괜찮게 한 소절씩 다 불러야 돼 지금. 해볼게요. 한 소절씩 하이라이트 부분만. 하나 둘 셋. 하이라이트. 내 곁을 떠나간 그 사람 이름은 차옥차옥차옥이었어요. 자 다음 곡 넘어갑니다.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그대는 나에게 꽃바람, 내 마음 흔들어놓은 꽃바람. 바보가 되고 말았어요. 나 그대 사랑하니까 얼씨구 저저씨구 너를 안고 내가 돌아간다. 너무 예뻐 너무 눈부셔 사랑하면 안 되나요. 외로운 내 가슴에 살짝 다가와 골목길 지나 길목 등목 계속 갑니다 이렇게. 와. 가는데 자 갑시다. 오른쪽 오른쪽 달려보자 한 잔에 오늘밤 너와 내가 하나 되어 달려 한 잔에 한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내가 쏜다 한 잔에. 자 월요일은 원래 먹는 날 화요일은 화가 나니까 숙취에 한잔 먹이 말라 한잔 금요일은 불금이니까 밤새도록 한잔 어때요. 한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오늘 밤 너와 내가 하나 되어 달려 한 잔에 두 잔에 세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내가 쏜다 한 잔에. 네 멋진 무대를 선사해 주신 우리 박군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우리 박군이 드디어 쿵쿵 노래교실에 떴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제일 핫한 우리 박군이 왔어요 여러분들. 맞아요. 와.
야, 반갑습니다. 자, 일단 우리 쿵쿵 노래 교실 시청자분들 그리고 오늘 와주신 우리 어머님들께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 저도 쿵쿵 노래 교실 팬인데요. 아, 우리 누님들 한번 볼까요? 일어. 아, 다시 한번 갈게요. 일어. 살아. 쿵쿵 노래 교실. 야, 큰일 났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어. 네? 동엽이 자리를 노리는 친구가 있네 이게. 응? 제가 아까까지만 해도 열심히 해라 도와줄게 했더니 호랑이 새끼를 키우고 있네요. 제 자리가 금세 뺏기겠어요 지금. 선배님, 네. 걸린 겁니까? 아, 그러니까요. 호랑이도 특전사 출신 호랑이. 맞아요. 우리 특전사 출신이에요. 박군이요, 원래 직업 군인을 하다가 가수로 온 겁니다. 네, 어떻게 자기소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19년 대한민국을 핫하게 만들었던 그 노래 한 잔에 박군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와! 네. 지금 섭외 1순위거든요. 네. 아, 그런데 우리 쿵쿵 노래 교실에 와주셨는데 사실 그 이 노래를 부를 때 네. 아, 뭔가 그래도 좀 받음이 올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아, 처음에는 조금 의아해하긴 했는데 근데 워낙 멜로디가 좀 이렇게 평범하면서 쉽고 그러니까 남녀노소가 다 따라 부르기 쉽고 귀에 익을 수 있는 노래잖아요. 그래서 춤도 되게 재미나고 그래서 조금 감은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다 사랑해 주실 줄 몰랐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노래 가사 말도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지만 그쵸. 이게 댄스, 춤이 너무 코믹하고 재밌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아까 우리 박명 쌤이 티칭할 때 가르쳤지만 네. 원조 가수가 야 이거 박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네 포인트 그러면, 안무 있을까요? 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게 한 잔에 들어가잖아요. 한 그렇죠? 잔에 가야지. 한 잔에 할 때 딱 종이컵이든 술잔이든 들어. 다 편하게 딱 들어요. 편하게. 자 요래 편하게 마시는 게 아니에요. 아, 이게 아니에요? 아니고. 편하게 무면 안 돼? 요래 무면 내 목이 아프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손목 놔두고 왜 하려고 합니까? 손목 있잖아요 손목. 탁탁탁. 그러면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탁탁탁. 자 하나 둘 셋 넷 탁탁. 꺾어주면 최고지요. 어, 일단 한 자리 요래 꺾습니다. 손목을 탁탁 꺾어라. 요래 여기까지 좋아요. 다음 나는 이거 갈 때까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혀 말은? 박자가 안 맞네요. 말 안 맞아. 어떻게 이렇게 해야 하나? 이게 너무 헷갈려요. 자, 갈 때까지. 자, 교수님 먼저 박군 먼저 형님 먼저 아우먼 형님 먼저. 자 이렇게 이렇게 네. 왔다 갔다 갈 때까지. 자, 같이 네. 한번 앉은 상태에서 한번 시작 해볼게요.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을 아따 에이. 좋다 여기까지 이제 그 다음에 오늘 밤 들어가요 오늘 밤 네 오늘 밤. 야, 손가락을 쑤시도 되고 야, 오늘 밤 왼쪽 보라 시작 오늘 밤 너와 내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그러면 네네. 우리 오늘 오신 우리 어머님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한 잔에 셋, 넷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오늘 밤 너와 내가 하나 되어 달려 한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내가 쏜다 한 잔에 박수 잘했습니다 야. 박수 주세요 막걸리 한 잔 실패동실 춤을 추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인물은 길에도 내가 알았지요 고사리 손으로 따라오는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생각 소처럼 하셔도
슬바 핫도그 못난 나들을 달래주시면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네, 멋진 무대를 선사해 주신 우리 강진 씨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후! 소리 질러! 소리 질러! 근데 강진 씨 오늘 또 오신 어머님도 계시지만 우리 네. 시청자분들이 네. 엄청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뵙겨서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소리 질러! 여름철에, 아, 이건 컸다. 네, 네. 여름철인데 네,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아 자세가 됐어요. 지금까지 뭐 소론도 형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왔지만 네. 자세가 안 됐는데 자세가 저는 자세가 안 됐다 봅니다. 자세 안 된 사람은 뭐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제가 후회하고 있다가 강진 씨를 보니까 이게 정석이다. 아, 우리 시청자들을 만나 뵈려면 이렇게 멋있게 딱 입고 와야 된다. 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강진 씨가 아, 네. 강진 씨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딱 보고 있으면요? 네. 이야 이렇게 봐요. 잘생겼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일단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이렇게 즐겁게 얘기를 나눈 거 있지만 사실 이번 노래는요 네. 막 이렇게 너무 즐겁게 떠들 수 없는 노래더라고요. 막걸리 내용이, 한 잔. 예, 가사 내용이 네, 마치 뭐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하고 네. 소설 속에 있는 이야기 같은 내용인데 네. 이 곡 예, 어떻게 또 만들어졌을까요? 막걸리 한 잔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네. 돌아가셨는데 전에 이제 자기가 좀 철이 없을 때 네. 아버지한테 뭐 아빠처럼 살기 싫다고 또 그런 얘기도 하고 가슴에 네. 못을 박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또 우리 따님들은 나는 엄마처럼 안 살 거야 그렇게도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너무 철이 없을 때 하는 얘기인데 나중에 이제 철이 들었을 때 아, 내가 우리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았구나. 또 자기 자식이 커서 보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너무 몹쓸 말을 했구나 이런 뉘우치고 또 자식이 커보고 철이 드니까 그런 것들이 다 잘못했다는 것을 크게 뉘우치는 그런 가사 내용이거든요. 네, 가사 가사가 내용이. 이게 한번 들으면요 이게 눈물이 좀 납니다. 그 우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신다고. 네. 예. 근데 사실 우리 또 강진 씨 하면 이 노래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뭡니까? 난 이제 지쳤어요. 아, 이 노래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땡벌 조금만 한 소절만 아, 그래도 조금만. 오셨으니까 아, 이 노래는 뭐 다른 데는 필요 없고 네.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땡벌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추워요 호호 예! 제가 동엽 씨. 예. 제가 그 이 가사하고 저하고 좀 맞아요. 어, 잘 맞아요. 저희 집 사람이 이제 좀 늦게 들어오고 술도 한 잔 하고 들어오니까 밤에 기다리다 지쳐 가지고 반대로. 아, 그러네요. 진짜 늦게 들어와 가지고 많이 싸웠어요. 근데 이 노래는 들어오면 술 한 잔씩 먹고 들어와. 근데 히트가 됐으니까 이제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게 이렇게 우리 어머님들이 땡볼 좋아하잖아요. 네. 그럼 막걸리 한 잔도 네. 이렇게 어머님들이 네. 우리 강진 씨처럼 잘 부르려면 어떤 소절에 집중해서 부르면 좋을까요? 포인트 하나. 우리 강호 씨는 어디가 포인트 같아요? 저는 대못을 박때 여기가 전 사실 아, 대못. 그게 그 부분이 가장 아. 강하게 소리를 질러내요. 그렇죠. 가슴에를 이제 원래 가슴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노래를 할 때는 거기서 좀 가슴으로 해야 돼. 가슴. 그렇죠. 가슴. 그래 강하니까. 예, 예. 가슴에 대못을 박더헌 이렇게. 더헌. 예. 오, 딱 들으시네요. 예. 끊어야 돼. 가슴. 저희 한번 해봐. 시작. 가슴에 대못을 박. 여기 왜 떠?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잡아주세요. 박더헌이 아니고. 네. 박더헌. 박더헌헌. 아 죄송합니다. 여기 있어가지고 이거 네 죄송합니다. 네. 내가 여자였으면 큰일 나. 아 그럼 여자가 아니니까 예, 큰일 났습니다. 자 이렇게 자 다시 한번 가슴에 네. 대못을 박다. 그걸 죄 말고요. 네. 우리 어머님 중에 한 분이 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잘하시는 분이 네 한번 해보게. 어 벌써 아니, 봐요. 준비하고 못, 있습니다. 못하기만 못 해봐봐. 못하면 안 된대요 어머니. 가슴에 올라. 아 거기서 일단 거기서 일단 어디서 누군지부터 일단 빨리. 아.
예, 서구 가자당에서 온 김희순입니다. 김희순 어머님, 네. 자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자, 가슴에 대못을 박던 가슴에 대못을 박던 오! 어때? 좀 괜찮았나요? 근데 뒤에 꼴랑기가 좀 길긴 꼴랑기가 길었대. 꼴랑기 좀 하자. 다시 가슴에 대못을 박던 딱 잘라야 돼. 자. 가슴에 대못을 박던 잘했습니다. 박수!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가수 그대는 슬픈 한구의 남자네 한구의 남자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갈 때까지 달려